폴리포이드는 좀 오래간만이야. 폴리포이드는. 근데 희한하게 폴리포이드에서 대란전 하면은 생더블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폴리포이드는 희한하게 진짜. 미네랄이 부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섯 세다. 여기는 이제 투원 아니고 폴리포이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하고 필요합니다. 펜텀이 화나게 하지 말고 생 트리플을 어떻게 하냐. 아 근데 진짜 니가 그래도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형이 한번 보여줄게. 형을 아끼는 마음에서 니가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 대신 내가 실패하면 유언장 써라. 꼭 성공하길 빌어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인정? 게이트는 언제 열려? 근데 이게 그건 있어. 생트리플을 갔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빌딩이긴 하죠. 진짜 상대가 만약에 그럴 확률은 낮아. 더블 커맨드를 갖거나 배덥까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 폴리포이드에 원래 그 생더블을 좀 자주 하거든요. 치즈러쉬까지 생각을 했으면은 좀 곤란하지 아무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는 성공하면 이겨서 기분 좋고 실패하면은 팬텀의 유언장 받아서 기분 좋고. 이래서 좀 내가 이제 6시 넥서스 지운 것 때문에 게이트랑 이제 가스가 늦어. 막아야 되고 빨로도 막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나는 치수해야 되니까 좀 천천히 막아야 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씨,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오씨,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여기를 막을 길이 없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필요한가? 힘없으신 중.
어, 땡큰데? 드랍 10이 오지 않을까? 올 것 같지, 여러분? 조금 놀랐겠는데? 자, 이러면 이거 내가 보기에는 좌측으로, 이쪽으로 올 것 같아. 처음에 그 뭐야 얼처 그거 하나 막으면 컸다. 얼처 하나 게임 터질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드라곤 서 있는 위치가 너무 좋았다. 상황을 내가 지금 좋게 만들고 있는 거지. 아, 네, 이럴 줄 알았다. 싸먹는 거야. 멀티를 좀 계속 늘려갈게요. 자, 공유롭게 됐어, 이거. 부자야.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눌러주면서 일로 바로 기다립니다. 어, 뭐야, 랠리가 잘못 찍혀져 있었네.
샘플러도 좀 뽑아주고요. 자원이 지금 충분해서 몰테를 뭐 거의 뭐 다 먹을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해. 다이만 제거해주고. 컨트롤러랑 같이 한번 또 가도 될 것 같은데. 저 벌처를 진짜 계속 잃으면 손해야 손해. 자, 갇혔어요. 난 프로그램 살았고. 다시 돌아와. 오, 나온다고? 야, 이거는 나오면은 난 땡큐다.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느리냐. 아, 이거는 진짜 땡큐야. 아, 내가 그렇잖아도 가려고 그랬어. 아, 근데 스톱 딱 지지고 죽었네. 어, 일일 없냐? 아, 마인 제거반? 마인 제거반? 스톰이옵니다. 일꾼도 싹 잡아주시고. 자, 병력 뽑아주고. 캐논도 박혔고. 어? 아니, 저거 놓쳐? 아, 근데 이게 막혀? 어, 이걸 막아네? 아, 테라한테 질럿넛이 한번 가보자. 저그저라듯이 하자, 여러분. 진로 낙한 넛이. 에이트 충분히 더 지을게요. 진로 낙한 넛이. 멀티 먹고. 어, 질러 도대버린 것 같은데 다 죽었나? 어디서 죽었지? 와, 이거 마인 제거반이 좀 출동해야 되겠네. 질러가 컸던 시는 테란드는 잘 안 하죠. 야, 그래도 잘 막는다.
좋아. 질러 쫙 뽑아주고. 벌초가 빠졌을 때를 노리자고. 벌초 딱 빠졌을 때 가자고. 자코는 일단은 마인을 안 밟아요, 그러면. 벌초를 좀 잘 죽여야 돼. 나왔다. 라인 딱 밟고. 아, 이거 템플러가 좀 있기는 있어야 되겠는데 되게 왜 이렇게 약하냐? 이것이? 많이 약하네, 진짜. 이거 다카는 테라한테 안 되겠는데? 이게 상성이 진짜 벌초를 이전에 잊을 수가 없네. 아, 이 마인 엄청 박아놔가지고. 막 지지고 있긴 있는데 다 죽네. 그래도 아 마인이 지옥이다. 마인이 너무 좋다. 마인이 아쿤만 마이너 안 박아. 마이너 안 밟아. 아, 이러면 나 반대 공격 가야 돼, 이러면. 없는데 정찰까지 성공을 하는 거야? 다 날라가 이 친구야. 질러다카는 일단은 하지 마세요, 테란한테. 안 될 것 같아, 이거 잘못하다가. 상황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하긴 했는데, 벌초를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예.
벌초 감당이 안 된다 진짜. 자, 저 팬텀이 미션 성공했습니다. 어, 팬텀아 미션 성공했다. 얼마 미션이었지 팬텀아? 20만원 미션이었나? 반만 받을게. 50% DC 들어간다. 자, 트리플 렉서스. 자, 더블 렉서스는 일단은 뭐 더블 렉서스는 캐란전에서 많이 하죠. 아, 10만원 미션이었어요 하수님? 아, 여러분들 다 저기 증인이죠? 여러분들 10만원 미션이었죠 여러분들? 어, 만약에 근데 뭐야 여러분들이 다 10만원 미션이라고 그러면 10만원 미션인거야? 아, 미션 및 DC 벌레는 없는데요? 아, 10만원 맞지? 아, 맞대. 자, 트리플 렉서스. 자, 노게이트 트리플 렉서스. 아, 법정에서 증언이 진짜 중요하지. 최고의 증거인데. 아,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했어. 파일런을 짓고, 아, 벌초가 안 오는 것 같아서 이 장면을 6시를 잠깐 보고 이쪽으로 왔는데 벌초가 왔어요. 하나 취소하거든요. 요거는 좀 느껴졌다가 드라곤이 나오면 취소하려고. 트리플 렉서스는 몰랐을 거야. 절대로. 알기 어려워. 아, 근데 이거를 내가 딱 못 보고 있다가 지금 6시 보고 딱 이 장면 왔는데 죽기 직전에 땅콩이 날아오기 직전에 빨런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라곤이 그래서 나와요. 자, 이래서 빌드를, 그러니까 마치 그거야. 더블 렉서스 했을 때 테란이 이제 빌드를 먹는 경우가 트리플, 아니 마인 트리플이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처럼 오히려 그 반대로 더블 렉서스인 줄 상대방이 알고 무난하게 플레이 했는데 트리플 렉서스를 가져가 버린 거지. 6시로 왔는데 이때 아마 놀랬어. 와, 여기도 사실 멀티가 빠른 거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마인 트리플 느낌으로 한 거거든. 어, 근데 원래 테란이 지금 멀티가 빠른 건데 이게 상대적인 게임이라 내가 트리플 렉서스를 갔기 때문에 이 멀티가 조금 늦게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올 것 같았어. 이거를 싸먹죠 일단. 이거 이 공격으로 넥서스가 날아가면 트리플 넥서스가 의미가 없어요. 망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테란이 미네랄 멀티를 먹고 나서 공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적으로는 좀 제가 유리하죠. 유리해서 뭐 200 빨리 갖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와줍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좀 급하게 플레이를 해줘. 아, 근데 내가 트리플 넥서스 먹은 거 치고는 인구수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네. 압살할 줄 알았는데 인구수 차이는 정상적인데. 압살하는 게 아니고 테라이랑 나랑 정상적인데.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먹고 공격하면서 이제 저그전 하듯이 질러 다콘 템플러 질텐 템플러 조합으로 한번 가보는데 업이 잘된 벌처가 너무 세서 질러, 나콘, 템플러 이 세 가지 유닛의 상성인 유닛이라 상성으로 너무 좋아서 마인이 없어도 벌처 그냥 컨트롤만으로도 질러, 나콘 잡을 수 있거든요. 마인 때문에 더 지옥이야. 아, 막 한 두 부대씩 보내도 마인 뭐 한 네다섯 개 밟으면 다 사라져. 이 업이 돼서 그런가? 나도 업그레이드 잘 됐는데. 근데 좀 유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상대보다 내가 자원을 많이 먹었으니까. 와, 아, 이거 근데 이거 했으면 안 됐다. 인구수가 비슷하다. 아, 이거 좀 위험했는데. 인구수 내가 되게 압살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인구수가 비슷하네. 물론 제가 좋긴 좋아요. 템플러로 일단 막 지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도망가면서 다 죽더라고. 이쪽을 밀면은 나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지. 반대쪽으로 여기 이제 버리고 한번 공격을 온 건데 근데 아콘이 2업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 템플러도 뒤에 있었기 때문에 GG가 나오죠. 근데 이거 진짜 조금 위험하긴 했다. 테란이 은근히 인구수가 많았고 그리고 업이 잘 됐어. 자, 트리플 렉서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미션 성공!